오늘도 뿌연 하늘에 답답한 공기로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황사에 더해 미세먼지 특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울산은 내일도 잔류황사 영향으로 대기질이 나쁨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울산 하늘의 표정은 종일 잔뜩 찌푸려졌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맑은 날 촬영한 사진과 나란히 비교하면 차이는 더 뚜렷합니다. 수평선 따라 시원하게 쭉 뻗은 영남 알프스 능선이 먼지 속으로 자취를 감춘 겁니다. 그렇다고 마냥 실내에만 있을 수도 없으니 오랜만에 꺼내든 마스크는 외출 필수품입니다. 바닷가 보면 공기 좋은데 평일 때는 할 필요 없지요. 오늘 너무 심하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하고 왔지. 해야 되고 목도 컬컬하고. 공원에 놓여 있는 벤치인데요. 사람이 앉았던 자리는 깨끗한 반면에 옆자리는 이렇게 물티슈로 닦아내면 뿌연 먼지가 묻어나옵니다. 평소 같으면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손님으로 붐비는 세차장 역시 오늘만큼은 예외입니다. 평소보다 절반 이상은 주는 것 같아요. 세차를 해놓으면 차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실내 세차한다고 문을 열어놓으면 안에 계속 그동안 꽃가루가 들어가니까. 짙은 황사에 더해 미세먼지도 기승을 부렸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세제곱미터당 300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어서며 평소 4~5배나 높았습니다. 황사는 내일부터 점차 옅어지겠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울산 지역은 잔류 황사 영향이 계속되겠고 또 당분간 황사가 발원하기 좋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 한달 정도는 먼지 공습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